그럼요. 페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챌린지라고 알아요? 네. 네. 재밌는 챌린지가 있어요. 그거를 보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 이거 알 것 같아. 아, 이거 나 이거 알아. 이게 뭐야? 아, 이거 알아. 아, 맞지? 나 이거 알아. 아,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니, 두라 댄스 그냥 노래는 들어봤는데 춤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만, 이 여기는 많이 봤거든요. 그걸 보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래에 맞게 자기만의 춤을 개발해야 돼요. 지금, 안 돼요. 10분 줄게요, 10분. 에? 야, 얘 팀장은... 피디님이 춤 만들라 그랬을 때 진짜 멘붕 왔어요. 진짜. 어떻게 만들어? 막 이러면서. 났다. 어떻게 하지? 아, 어떡해. 아, 두라 두라 두라. 자, 건영이 나와 주세요. 재밌겠다. 이 춤에 대한 것은 시원한 하와이의 춤이에요. 나도 그런 건데. 다른 사람들이 살을 빼면서 할 수 있는 춤인 것 같고요. 이 춤의 이름은 두리안 춤이에요. 10점 만점에 7점이요. 자, 두 번째 서윤이 거. 그냥 두두춤이에요. 만점에 저는 진짜 이거는 진짜 거짓 한 없이 말해도 될까요? 제가 만든 춤 영상에 딱 1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못해가지고. 나야? 저는 앞부분을 조금 똑같이 했으나 뒷부분은 좀 제가 머리 쓰는 거 기억을 잘 못해서 좀 간단하게 그냥 춤을 준비해봤고요. 뭐 나쁘지 않게 그냥 노활하게? 10점 만점에 8.5? 아니 7.5? 8? 중간에 까먹어서 큰일 나서 까먹었는데? 저는 이름은 훌라훌라 춤이고요. 훌라훌라 약간 하와이 건영이처럼 하와이 듯한 그런 춤이고요. 걱정 많이 했지만 그냥 하다 보니까 몸이 따라주더라고요.
조담이가 너무 잘했으면 귀 두 개, 조금 잘했으면 하나, 못했으면 귀 돌리지 마. 하나, 둘, 셋. 자, 5점. 도담, 태인. 와, 대박. 좋겠다. 자, 4점. 서윤, 건영. 왜? 코온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는 법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아니요? 몰라요. 여러 가지 과자를 붙여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맛있겠다! 그거 몇 개 있어요? 제일 좋아. 내가 박스를 4개 준비했어. 거기 홈런볼도 있는데 막 이상한 것도 들어있어. 랜덤이야. 설마 고추장 그런 거 아니죠? 깔아놓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요, 쌀밥. 뭐? 응가, 응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게 뭐야? 아닌데? 아, 뭐야 진짜. 언니 먼저. 아, 괜찮아. 아, 나 먼저. 아. 이런 건 내가 양보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해. 우리 좀 뒤로 가 있자. 자, 선택. 자, 도담이 선택해 주세요. 아니요, 저 그냥 이거 할래요. 이제 언니께 줄 거. 자, 도담이 선택. 여기. 아, 나 똥손인데 이거? 자, 도담이 선택. 여기. 자, 이거 할게요. 자, 네. 왜 진짜 고구마 냄새가. 근데 이거 진짜 고구마 아니야? 이거 이거 할까? 아, 저 이거요. 자, 그럼 건영이 선택. 자, 도담이 거 열어주세요. 오, 재밌겠다. 우와, 슈퍼, 우와, 슈퍼레몬. 슈퍼레몬.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나 이거 못 먹어. 진짜 약점, 매운 거는 몰라도 진짜 신 거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혀끔을 여기만 닿아도 진짜 막 몸서리를 막 치고 막 그 정도예요. 나 똥손이구나. 약간 아니 이거 레 그 나 안 먹을래요. 괜찮아요. 자, 저? 자 건영이 열어주세요. 뭔가 냄새는 좋았는데 느낌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안 좋은 거일 줄 알았는데 홈런볼! 아 좋겠다. 아, 아, 나 이거 할 걸. 좋겠네. 눈 먼저 봐. 와! 와! 내가 제일 잘 나가. 우와! 와! 뭐야, 뭐야, 뭐야. 아무도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봐봐. 한번 돌려줘. 그 불닭볶음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진짜 충격 먹어서 저 매운 거 잘 못 먹거든요. 언니가 제일 최악이네요, 둘이. 아, 우리 둘이 야 잘 골랐어. 내 게 최고라니까 내가 할게. 난 진짜 많이 올려도 돼. 어, 이거 안 까져서 못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안 까져요. 어, 이거 안만 해도 안 까져. 줘봐, 내가 까지네. 까줄게. 아, 괜찮아, 내가 깠어. 2도까지 했는데. 응? 어머, 다 매워. 이걸로 안 해. 나 그냥 채팅 하나 올릴래. 이제도 그만해. 다 만들었어. 자, 우리 아이스크림 맛을 봅시다. 건영아, 그렇게 먹으니까 어때? 나야? 다른 때보다 훨씬 맛있고 그리고 입에 뭔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뭔가. 아! 먹어, 그냥 한 입에. 앙, 남자답게. 아, 나 남자 아니거든? 좀 말고. 저 소리 부럽다. 아, 야무는 어떡해. 먹어야 돼, 이거? 진짜 꿀떡 너무 맛없었어요, 솔직히. 꿀떡. 그리고 무슨 라면땅도 아니고 아몬드를 어떻게 줄 생각을 하세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파르페에서 과일 같은 걸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딸기. 딸기랑 그다음에 키위도 맛있을 것 같고 두 개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빵빠레를 안 좋아하는데 빵빠레 막상 그렇게 올려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흥미로웠던 아이스크림을 실험해서 만들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인싸력 많이 올리셨나요? 앞으로도 핵 인싸 클럽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핵 인싸 클럽이었습니다. 와! <웃음>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는 음식을 알려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에게는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